200년 전 천주교회가 시작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난하였지만 인정과 미풍양속이 넘치고 마을마다 노랫소리 흥겨운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계급사회였지만 사랑과 평등을 가르친 천주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생으로 태어난 조선 천주교회는 박태중에도 성직을 수행할 신부 영입을 위해 국경교회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니 그는 신앙심이 깊은 청년 교우 윤유일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반드시 신부님 무서울 것이야. 윤유일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3천리가 넘는 국경길을 다섯 번 여행한 끝에 조선 천주교회의 첫 선교사 주문모 신부님을 삼고 국경을 넘어 박해중에 있는 조선의 서울까지 무사히 인도하였습니다.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미사는 1795년 부활절날 지금의 서울 명동에서 장엄하게 봉헌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선교사 주목 모신분은 조선에서 6년간의 사목을 마치고 1801년 세남터에서 참수 치명하셨습니다. 그 후 36년이 지나 모방 신부는 김대건 안드레 아들 마카오로 유학시켰고 8년 만에 김가항이라는 교촌 성당에서 페루의 호주교의 진전으로 식품 성사를 받으니 조선교의 참서로 60년 만에 우리 교례로서는 처음으로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선은 천주교가 나라의 지도이념인 유교 사상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조선교회가 세워진 1784년 바로 이듬해부터 온갖 박해를 가해 천주교 신앙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나라의 사상을 지도하는 천주사학의 문제를 모두 잘하게 되었다.
임무를 준비를 해!
중국어, 라틴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서양어와 세계사를 공부하였으며 천주교 전파를 위해 입국했습니다. 과연 자기 위해 개수를 하나 죽이기는 아깝구나. 임금님의 명에 따라 애교하라. 천주님을 숭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오. 네, 우리 천주님. 여기 이놈들이 고생을 할 것이야. 다시 한번 묻겠다. 애교하라. 애교하라. 얘들아, 이놈을 내쳐라. 죽도록 쳐라.
시각이 당도하였으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교제한 것은 오직 우리 교를 위하고 우리 천주를 위함이었으며 이제 죽는 것도 천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과연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알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Thank you.
강제제를 찾고 시간 걸린 지 200년 지난 1984년 5월 한국 전국에는 요한바오 2세 주교로 절도사진 바오이고 신앙파악인간 연구도 방탄에서 찬란한 백성이 한국 승리로 성인 승리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너무 화내서 다 감안하고 오셨죠? 네. 승교자전에 간단한 빛내주는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승교자들을 표현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는 노사녀 합창단입니다. 무슨 표정?